피해도했습니까?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답하지 않고 잔모들도 집권 위지를 이런 거 아닌가, 아베 신조의 얼굴로 선거를 하면 참패한다, 이제 얼굴을 갈아야 된다. 총리에서 사임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이.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의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사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이슈하면 이분이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 아베 총리 지금 입장이 매우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시작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Go to Travel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행 가라고 장려하는 여행 가라. 거죠. 그것을 시작했더니 일본 전체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루에요? 하루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투 트래블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오히려 아베 총리한테 이상한 좀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네네. 예, 먼저 첫 번째, 집권 위지 잃었다,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러한 그래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対策をはじめ、まあ諸課題をしっかりと整理した上でですね、与党でよく相談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感染者数増えてますよ。総理、しっかりと国会に説明する必要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総理、総理逃げないでください。総理。아, 그 기자회견 장면 같은데 아베 총리가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떠나니까 기자들이 아 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예, 예.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한 달 반 정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 이런 오랜만에 모양이죠. 한 거군요. 네 개만 약속된 질문만 받고 아. 그 다음에 더 질문 있습니다. 가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예. 직원들이 그 기자를 조지했어요. 그렇게 아. 질문하지 말라고. 아.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 예전에 아베 총리 기자회견할 때 좀 자유롭게 길게 네, 하지 않았어요? 네, 아주 길게 뭐 40분 이상 항상 했죠. 아니 이제 그나저나 그 아베 총리는 왜 저렇게 그 기자들을 피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지율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54% 그리고 지지하다가 37%이고요. 7개월 만에 많이 역전됐네요. 예, 완전히 역전됐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쭉 오래 하면요. 상당히 그 약점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봐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연설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사흘 간격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 연설문이 거의 같은 내용을 그 읽은 거죠. 네. 지면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만 좀 바꿨을 뿐이지 거의 90% 이상 똑같은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들을 바보로 생각하는가 아주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상 그 잔모들이 그 만드는 거잖아요. 잔모들도 집권 위지를 이런 거 아닌가, 그 아베 정권 전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 세 가지 이상 기류 중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기류를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건강 이상설입니다. 7월 6일에 집무실에서 피를 도했다. 피요? 피를 도했다고요? 피를 도했다라는 이야기. 건강 안 좋은 거 아닐까? 예, 그것을 8월 4일에 어떤 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스가 관반 장관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나 피를 도하지 않았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더 했습니까?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답하지 않고 건강에 이상 건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예, 예, 예. 예. 처음입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2015년도, 2017년도에서도 비슷한 건강 이상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건강 이상설이 나왔어요. 자신이 좀 아프다라는 것으로 돈 좀 표를 얻기나 그런
액션이 아닌가. 아닌가 추측하시는 예, 거죠.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만 피를 토했다는 내용은 뭉거러뜨리면서 네, 네. 살짝 내비치는 거네요. 예, 그래도 예. 여러 언론들이 사실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예.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 무엇입니까? 바로른의 사임 가능성. 임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야, 9월까지 임기인데. 임기. 이제 증여 선고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 요새 나오는 이야기는 이대로 아베 신조의 얼굴로 선고를 하면 참패한다. 이제 얼굴을 갈아야 된다라는 아.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자민당 안에 자체 조사로서는 다음 선고를 하면 적어도 66 의석은 사라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자진해서 좀 사퇴할 가능성도 진짜로 있는 겁니까? 예. 계기로서 8월 24일이라는 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4일이 되면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아,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가 되는 날이군요. 예, 2799일이 돼가지고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이곳을 그 마지막 길로 찬식하면서 사임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유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 그 2007년에도 일제 아베 정권 때 아베 총리는 건강 이상으로 사임했습니다. 총리에서 사임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이 현재 일본 총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진짜 8월에 스스로 내려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